광영중앙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6년 광영중앙교회를 개척해 33년 동안 시무해온 서명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으며 조기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조기민 위임 목사는 경기중앙교회와 영은교회 부목사,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